자,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R, 파이썬, 그리고 오렌지라는 데이터 과학을 위한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도구들을 이용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적 데이터 분석, EDA. Exploratory Data Analysis의 앞글자를 따서 EDA라고 하는데,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탐색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셋이라서 이미 속속들이 알고 있다라면은, 뭐 이런 과정이 필요 없겠지만, 보통 이제 처음 접하는 데이터셋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 데이터들의 유형은 뭔지, 이게 숫자형인지, 논리형인지, 아니면 범주형인지, 혹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분포가 있는지,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요렇게 종의 모양, 그 다음에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지, 뭐 몇집합파워로 분포를 따르는지, 이런 이제 다양한 데이터의 분포 관계도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관계,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상관관계가 없는 건지, 그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이 EDA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고 싶은 거니까,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는데, 모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겠죠, 그죠? 뭐, 남한테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죠? 그 데이터 수집한 사람한테. 근데 이제 모든 그런 그 자질구레한 거를 배제하고 나서 이제 크게 보면 기술 통계, 그 다음에 데이터 시각화 이렇게 나눠지는데, 기술적 통계는 뭐냐면은 디스크립티브, 설명 가능한 통계, 스태티스틱스. 뭐냐면은 어떤 데이터를 정리해서 혹은 요약해서 혹은 해석해서 혹은 표현해서 이 자료의 특성을 규명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도수분포표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평균을 낸다든지 분산을 낸다든지 표준편차 혹은 상관계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이제 어떤 이 자료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시험 성적이라는 데이터를 보면 이 시험 성적을 가장 잘 말해주는 그 대표적인 수치는 평균이겠죠, 그죠? 근데 평균만 알면 이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의 혹은 어떤 데이터 항목의 가장 그 대표적인 통계치를 디스크립티브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통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해주면 뭐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데까지 발전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시각화, 선그래프죠, 그죠? 데이터 이렇게 성적 곡선 이렇게 상승하면 좋은 거고, 성적 곡선이 하락하고 있으면 큰일 난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시각적 도구를 이용한 데이터를 그 차트를 그려보면 이해하기 쉬울 때가 많다는 거죠. 이 데이터의 특성을.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산점도, 스캐터, 점뿌린다고 해서 스캐터 플롯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 혹은 막대 그래프.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기 좋은 시각화 도구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 이건 뭐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쉽게 보여주는 그림이고, 뭐 파이 차트,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차트를 봐왔습니다.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면 이 데이터 시각화는 EDA의 한 과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살펴봐야 될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데이터 유형이 뭐냐? 데이터 타입.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그죠? 숫자형 데이터냐? 아니면 범주형 데이터냐? 이 누메릭한 데이터냐,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숫자형 자료는 연속형 혹은 양적 자료라고 합니다. Continuous Data 혹은 Quantitative Data. 그래서 이거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변수고,
산술연산, 논리연산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드셈을 내고 그 산수를 뺏셈을 할수 있으니까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분산을 알수 있죠. 분산해서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분포, 전기분포인지 맥집합분포인지 가우시안 분포인지 균일분포인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은 이 숫자형 데이터는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범주형, 이거는 이제 명목형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혈액형 같으면 A, B, AB, O형 뭐 이런 식으로 MBTI 같으면은 뭐 INTJ, 뭐 ENTF 뭐 이런 그 명목형 이름을 가진다고 해서 노미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질적인 자료죠, 그죠? 그리고 퀄리티 퀀티터티브에 사용하는 즉 퀄리터티브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질적 자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호나 이름, 혈액형이나 아니면 뭐저 ENTJ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드셈이나 뺄셈이나 이 크기 비교, 대소 비교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범주형 데이터는 간단하게 빈도수, 즉 A형이 몇 명인지, 그 다음 B형이 몇 명인지, AB형이 몇 명인지, O형이 몇 명인지 이런 이제 히스토그램 혹은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분포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주어지면 우리가 주로 이제 당분간은 정형 데이터만 다룰 거예요. 비정형 데이터는 저 뒤에 나오니까 이제 정형 데이터의 유형에는 데이터 타입이 두 가지가 있다. 숫자형과 범주형. 자, 그러면 이제 그 변수, variable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통계학과 학생들 같으면 이제 변수 그러면은 우리 그 통계학에서 말하는 변수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 과학하는 사람들은 변수 그러면 x, 인테저 x, 뭐 플로트 y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말하는 변수하고는 다르죠. 이 variable이라는 거는 통계학에서 말하는 변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연구, 조사, 관찰하고 싶은 대상의 특징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피처라고 불렀죠. 피처. 좀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피처 변수 이게 뭐냐면 키, 몸무게, 혈액형, 매출액,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 전부 다 숫자형이네. 아, 혈액형은 범주형이고 이런 숫자형 이나 아니면 범주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통계값, 관측값, 결과값 이런 것들을 값을 가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가 하나인 데이터가 있겠죠. 단일 변수 데이터, univariate 데이터, univariate. 하나만 가지고 있는 변수, 그거를 이제 하나만 갖고 있다고 해서 1, 변량, 한 개의 변수량이라고 해서 1변량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죠? X1, X2, XN 이렇게 N개의 차원을 가진 벡터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1변량 자료는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키가 크면 자식의 키도 큰가? 이러면 이제 1변량 자료인데 부모의 키가 크면 그러면 아빠 키하고 엄마 키가 두 개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두 개가 그 다변량 자료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중 변수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 그래서 변수의 개수가 두개 이상인 거. 대부분 다 다변량 자료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2차원 데이터 프레임, 칼럼과 로우로 구성된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자료 분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 이상의 변수로 된 자료들은 이제 다중 변수 데이터, 다변량 자료라고 우리가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는 어떤 값이고, 그 다음에 단일 변수 자료가 있고, 다중 변수 자료가 있는데, 이 변수를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는 종속 변수, dependent variable. 그 다음에 독립 변수, independent variable.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오렌지에서는 요 용어를 더 많이 쓰니까 타겟 변수, 그러니까 목적 변수, 그 다음에 피처, 특징 변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속 변수라는 건 뭐냐? 종속돼 있다. 뭔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X가 Y 값을 결정하는 원인이 되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받아서 결과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속 변수,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가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미세먼지 농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세먼지 농도를 결정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특징 변수 혹은 독립 변수. 얘는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종속 변수의 값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수죠. 독립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 변수, 혹은 특징 변수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이건 뭐, 이거는 또 설명 변수라고도 하고, 뭐,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독립 변수. 즉, 종속 변수의 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 그 다음에 이 독립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 이렇게 많이 쓰고, 우리는 이제 피처, 타겟이라고 분류되어 있으니까, 목적 변수, 특징 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이리스 데이터셋은 일변량 자료입니까? 다변량 자료입니까? 다변량 자료죠. 우리가 세팔점, 랭스, 그 다음에 위드스, 페탈점, 랭스, 위드스. 총 4개의 독립 변수를 갖고 있죠. 4개의 특징 변수. 얘는 다 숫자형이었습니다. 그죠? 피처. 특징 변수 4개. 숫자형이고, 얘들은 독립 변수다. 그죠? 그래서 요 세팔랭스 위스, 페탈랭스 위스, 꽃받침의 길이 너비, 꽃잎의 길이 너비. 자, 그리고 우리가 타겟은 뭐였습니까? 범주형이었죠. 그죠? 아이리스, 세종. 그러니까 세토사, 버스칼라, 버지니카. 이 범주형 종속변수 아이리스라는 이름이 종속변수 하나를 갖고 있죠. 보통은 이제 종속변수는 한 개겠죠, 그죠? 내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어떤 데이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그 오렌지에서는 이 데이터 인포라는 걸 통해서 여기 보면 이제 피처가 몇 개다. 누메릭 한 개, 네 거, 네 개. 카테고리컬한 게 독립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타겟은 카테고리컬 데이터인데 3개의 밸류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로우는 150개고 칼럼이 5개다. 그러니까 칼럼이 4개의 피처하고 1개의 타겟을 포함해서 총 5개의 칼럼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칼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변수들이 5개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1개의 독립변수, 그 종속변수와 4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측했는 값, 이거를 이제 observation, 관측값이라고 하죠, 그죠? 이 관측값들이 총 150개가 있다. 그러면 아이리스 데이터는 150 by 5의 차원을 가진 데이터 프레임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연속형 자료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평균을 알고 싶죠, 그죠? 평균. 이 전체 변량의 총합을 변량의 개수로 나눈 값. 예를 들어서 뭐 1, 3, 5, 7, 9가 있다. 이게 이제 X 값이다. 그러면 이제 평균이 얼마입니까? 이걸 다 더해서 이 시그마 X에 있는 값을 이거의 개수 5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평균이라고 합시다. 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앙값을 많이 또 다뤄요, 그죠? 평균값하고 중앙값. 여러분들 시험 성적 발표하면은 평균이 궁금해요, 중앙값이 궁금해요? 중앙값이 더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이 자료의 변량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중앙값이. 근데 이제 매우 크거나 작은 값이 있을 경우에 평균보다 더 자료의 특성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중앙값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내봤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중앙값이 여기다.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평균을 내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이 여긴데 중앙값은 저거 여기더라. 이 평균하고 중앙값의 차이가 확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을 계산하는데 저거 대부분 다뭐월 500만 원, 뭐 300만 원 이렇게 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월 100억을 벌어요. 100명 중에 한 명이 이런 사람이 있으면 평균이 여기가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몰려 있기 때문에 중앙값은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균이냐, 중앙값이냐, 어느 게더 중요한 이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하는 건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은 편차, 저거 아까 1, 3, 5, 7, 9면 이게 X면 이제 편차, 편차 X반은 평균값이 3이니까 이 평균하고의 거리, 평균값이 5죠. 평균하고의 거리, 이거는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고, 0이고, 2고, 4죠. 자, 그러면은 이게 편차를 제곱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4, 4, 16, 2는 4, 0, 2는 4, 4, 4, 16 해서 얘를 다 더해가지고 5로 나누면 얼마죠? 20 더하기 20 해서 40 나누기 5면 5, 8이 40, 8이 됩니다. 즉, 편차의, 평균과의 차, 편차의 제곱의 종합 나누기 변량의 개수를 하면 그게 분산이 되죠. 영어로 variance, 그죠? 그 다음에 이 분산이 제곱했는 값의 합이니까 루트 씌우면 분산이 되죠, 그죠? 그래서 표준 편차, 스탠다드, 표준형이 된 표준적으로 만든 편차, variance. 그래서 ST, 스탠다드 deviation, variance가 이거 표준 편차니까 deviation. 그래서 ST. 그 다음에 분산, variance. 자, 요런 값들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제곱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제 구분하고 싶어요.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거리가 좁은 것들이 많으니까 표준 편차가 분산이 작겠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평균과의 거리가 굉장히 편차가 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가 그거 이렇게 되면 작은 거, 이렇게 되면 이제 표준 편차가 크면 평균을 중심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점인데 내가 그거 저거 성적을 60점을 받았다. 근데 표준 편차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60점을 받아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니죠. 근데 평균이 50점인데 표준 편차가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 성적이 이렇게 몰려 있으니까 내가 60점을 받았어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평균, 중앙값,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이제 숫자로 탁 표현해주면 제일 이해하기 쉬운데 때로는 숫자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분포도를 아예 그려주면 제일 좋죠, 그죠? 디스트리뷰션을. 자, 그래서 이제 R에서는 그런 함수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딱 해보면 R에서 iris를 가지고 요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 그랬죠? R에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서머리라는 함수를 통과시켜주면 이렇게 각그 이제 변수별로 세파일.length의 최소값이 뭐고 퍼스트 콘타일 즉 4분위수의 첫 번째 1분위수가 얼마고 그 다음에 미디안이 얼마고 중앙값이 얼마고 민이 얼마고 평균이 얼마고 그 다음에 4분위수의 세 번째 서드 콘타일이 얼마고 그 다음에 맥스가 얼마고 요거를 이제 다 요약해서 보여줘요. 세팔.length width, petal.length width 전부 다 뭐였습니까? 숫자형 자료였죠, 그죠? numeric 했습니다, 그죠? 이 숫자형 자료들은 이렇게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앙값, 4분위수의 퍼스트, 서드, 콘타일을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서머리니까. 근데 이제 종, 스페시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범주형이죠, 그죠? 카테고리컬 데이터죠, 그죠? 카테고리컬이기 때문에
얘는 평균 이름 못 내고 그죠? 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빈도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토사라는 유형이 50개, 버시카라는 유형이 50개, 버지니카라는 유형이 50개, 이렇게 이제 빈도수를 요약해서 보내줘요. 써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평균도 알고 싶고, 배리언스도 알고 싶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게 분산, 배리언스니까 분산이고, ST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적용해 보면 되죠. 자, 아이리스의 1땡4, 칼럼 1에서 4, 칼럼 4까지를 추출한 거. 이게 요그 4개의 칼럼을 추출한 거라 그랬죠, 그죠? 그거에다가 이제 칼럼별로 베리언스라는 요게 VAR라는 이제 함수가 분산을 호출하는 R 함수예요. 을 적용하면 요렇게 이제 apply라는 함수를 통해서 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칼럼별로 베리언스를 적용하라.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보여줘. 세팔.length는 요렇게, 세팔.width는 요렇게, 페탈.length는 요렇게, 페탈.width는 요렇게 나오는데. 자, 요렇게 값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석하죠? 3.1, 페탈.length가 평균이 제일 커요. 알지? 분산이 제일 커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봐도 똑같겠죠, 그죠? 어차피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는 베리언스를 루트 씌운 것밖에 안 되니까. 어쨌든 얘가 제일 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제일 큰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 제일 작은 값은 얘겠네요, 그죠? 18.width는 그러니까 꽃받침의 넓이는 평균에 가깝게 몰려 있죠. 요렇게 돼 있겠죠, 그죠? 페탈.length는 그거 표준편차가 제일 큰거 보니까 제일 이렇게 펑퍼짐하게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값들을 보고 우리가 이 데이터의 분포가 어떨 것이라는 거를 숫자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렌지에서는 박스 플라시라는 거를 그려보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거 RS에서 박스 플라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렌지에서 바로 봅시다. 자, 아이리스라는 variable, 세팔.length라는 variable, 이렇게 variable 별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요 아이리스라는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가 이제 평균이고 요게 분산이다. 평균이 아니고 중앙값이다. 이게 평균과 중앙값이 보여요. 이게 이제 1.464가 평균입니다. 앞에 값하고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전체고 얘는 카테고리 카라니까 좀 이따가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값 여기는 조금 떨어져 있네요. 평균값 저거 중앙값 그 다음에 4분위 값 3분위 값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까지 이렇게 데이터의 분포를 한눈에 보여주죠. 그래서 박스 플라시라고도 하고 휘스커 플라시라고도 하고 수염처럼 생겼다고 이걸 세로로 세우면 이렇게 생겼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로 해도 되고 데이터셋으로 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iris.tab 디폴트 폴더에 있는 iris.tab을 파일로 읽어드려서 이 파일을 가지고 우리가 박스 플롯 비주얼라이즈에 있는 박스 플롯을 한번 갖다 대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R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R에서 저렇게 그 코딩으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렌지에서는 이렇게 박스 플롯에 갖다 대 놓고, 자, 세팔에 일단 전체를 한번 볼까요? 얘를 이제 서브그룹을 빼볼게요. 서브그룹을 빼고 세팔의 랭스를 보면, 자, 평균이 5.843이고 중앙값이 5.8이에요. 아까 우리가 R에서 받는 거하고 같은지 한번 봅시다. R부터 먼저 하고 같이 볼게요.
자, R에서는 베타 아이리스, 가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렇게. 헤드 아이리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아이고. 컨트롤 엔터 하면, 요렇게. 6개만 보여줍니다. 그죠? 요런 이제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서머리를 하면, 다시 서머리 한 줄에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서머리를 해서 이렇게 보시면 쭉 올려서 자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그 화면에 그대로 나오죠? 얘가 세팔의 랭스의 평균이 5.843이었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똑같죠? 5.843이고 미디안 값이 5.80이었고 그 다음에 어디 갔나요? 민값, 맥스값이 4.3, 4.9. 그리고 퍼스트 퀀타일 5.1, 서드 퀀타일 6.4.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팔 위스 봐도 2.0, 2.8, 3.0, 3.3. 그리고 4.4. 평균은 3.057.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페탈점 랭스. 마찬가지죠? 평균이 3.758. 얘는 759로 분석했네요. 반올림 하냐 안 하냐 차이겠죠. 자, 그 다음에 얘의 중앙값은 1.3 중앙값이 보이죠. 그죠? 자, 요렇게 박스 플롯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이제 그 카테고리별로 보고 싶으면 아이리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세토사는 중앙값이 얼마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만약에 R에서 얘를 카테고리별로 보고 싶으면 그룹 바이를 해도 되고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아이리스 데이터의 데이터 프레임을 아이리스의 세토사를 보고 싶으면 1에서 50까지를 1땡4에서 이건 분산인데 평균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아이리스의 평균만 보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아 이게 데이프부터 먼저를 하고 데이프를 먼저 해서 어플라이를 평균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평균 함수 mean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게 아니 이거 1에서 4를 하면 안 되고 이제 DF를 바꿨으니까 얘를 가지고 하면 1 세팔점 랭스의 평균은 5.006 5.006 그 다음에 페탈점 랭스는 1.462 페탈점 랭스의 세토사 평균이 1.5조 1.464죠, 그죠? 여기 1.462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R에서는 이렇게 코딩으로 할수 있고, 물론 이제 R에서도 이런 박스 플롯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려서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오렌지에서는 이렇게 코딩 위주로, 아니 그, 저거, 시각화 위주로 분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스 플롯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주형 자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비교도 안 되고 그 저거 덧셈도 안 되고 평균도 낼수 없고 이러니까 주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등의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빈도 즉 프리퀀시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 그려가지고 세토사가 몇 개다 세토사가 몇 개다 그 다음에 뭐 버지칼라가 몇 개다 혹은 버지니카가 몇 개다 이렇게 이제 그 막대 그래프 등으로 빈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분석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꼭 범주형 자료에만 요 막대 그래프가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도수 분포표 만드는 법 고등학교 때다 배웠죠, 그죠? 이 데이터를 정리해서 어떤 도수, 즉 계급을 정해가지고 그 계급별로 자 1에서 10점, 아 1에서 50, 즉 F는 얼마? 50에서 60. D 받은 사람은 몇 명? 60에서 70, C 받은 사람은 몇 명? 70에서 80,
이게 B인가? 아, 60까지. 해가지고 이제 90에서 100까지면 A 받은 사람이 몇 명? 이렇게 이제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는 게 통계의 기본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도수 분포표를 이렇게 그린 거를 우리가 또 히스토그램이라고 그래요. 이게 도수 분포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 이 막대 그래프하고 같은 의미죠. 그죠? 근데 이제 R에서는 이 막대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을 따로 구분합니다. 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R에서는 테이블이라는 함수로 도수 분포표를 만들 수 있어요. 테이블이 도수 분포표 만드는 함수입니다. 바 플러스는 막대 그래프 그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이리스의 다섯 번째 칼럼이 테이블로 하면 이제 도수 분포표를 보여줄 거고, 그걸 이 도수 분포표를 데이터에 넣어서 바 플러스에다가 남겨주면 이렇게 도수 막대 그래프가 나옵니다. 막대 그래프는 아래에서는 이렇게 이제 중간에 칸이 비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세토사가 몇 개다, 버지칼라가 몇 개다, 버지니카가 몇 개다, 이제 다 똑같이 50개니까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요 칼라는 이건 빨간색이라서 체크가 안 되는 거. 요 칼라들은 칼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먼저 R에서 이렇게 테이블 함수를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테이블 함수가 세토사가 50개, 버지칼라가 50개, 버지니카가 50개 이런 도수 분포표를 보여주죠, 그죠? 테이블이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이 테이블 값을 데이터에다가 저장해서, 자, 여기 그거 할당 어사이먼트 연산자가 물론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아래서도. 근데 이제 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화살표로. 왜냐하면 이렇게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바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남겨주고 메인 하면 요 메인 타이틀, 바 플러시라고 있는 메인 타이틀이 되고, 컬러를 RGB로 주면 이렇게 박스 플러시 이렇게 훌륭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히스토그램은 뭐냐? 이게 R에서 구분하는 게 이런 이제 숫자형 데이터 콤마 1 하면은 뭡니까? 세팔점 랭스겠죠, 그죠? 이제 하도 자주 보니까 대충 알겠죠? 자주 보면 다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아이리스 1, 그러니까 세팔점 랭스를 가지고 히스토그램, HIST가 이제 히스토그램 그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메인은 이제 요 메인 타이틀,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X랩, Y랩은 X라벨. 여기에다가 세팔점 랭스 쓰라는 거고, 여기에다 프리퀀시라고 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컬러를 2, 3, 4. 이게 RGB예요. RGB. 그래서 RGB 나오고 또 R 나오고 B, G, GB, RG 이렇게 이제 그거 반복이 됩니다. 컬러가. 그래서 여기 막 2, 3, 4, 5, 6, 7 이렇게 주면은 이제 더 화려한 컬러가 나오겠죠. 요게 C는 콤바인의 약자입니다. 콤바인. 그래가지고 요 2, 3, 4라는 거를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요 이제 4에서 여기 보니까 4.5까지겠네요. 4.5, 4.5에서 5까지, 5에서 5.5까지, 5.5에서 6까지, 6.6에서 6.5까지 이렇게 이제 각 구간에 속하는 것들의 프리퀀시가 몇 개인지 연속형 자료도 이렇게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오렌지에서는 비슷하게 디스트리뷰션즈라는 이제 위젯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 플러시라는 위젯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아이리스 데이터 같이 이런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박스 플러시라는 걸 가지고 평균을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즈를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아이고,
연결인데, 디스트리뷰션제를 연결하면, 자, 스플릿 바이를 나눌 해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리스의 분포, 이거는 카테고리카니까 이제 그 막대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시칼라, 아이리스 버지니카가 각각 50개씩 있구나. 분포가 똑같구나. 그 다음에, 세파일점 랭스를 보면, 아, 이렇게 0이, 약간 0보다 좀더큰 거에서 8까지가 이렇게 있구나. 만약에 요 빈, 요 하나하나를 빈이라고 합니다. 요 빈의 크기를, 지금 0.1로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크게 하면, 빈의 개수를 2개로 하면, 6보다 작은 게 6보다 큰 거보다 조금 더 많네요. 약 82개쯤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빈 크기를 조금씩 줄여보면, 이렇게 4개짜리로 혹은 5개, 0.5, 빈의 이제 크기를 빈 위드스로 0.5, 25 이렇게 나타내요. 그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데이터의 전체 분포를 알수 있고, 만약에 이 스플릿 바이를 아이리스로 하면, 품종별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품종별로 작은 게 요만큼 있고, 빨간 게 버시칼라가 요만큼 있고, 버지니카가 요만큼 있고. 근데 이 세팔점 랭스는 이렇게 섞여 있죠, 그죠? 근데 페탈점 랭스가 조금 더 구분이 잘돼 있었죠, 그죠? 그냥 보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네. 그러면은 품종 구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페탈점 랭스겠구나. 이렇게 늘려보면 얘도 이것도 구분 잘 되네. 그럼 페탈점 위드도 구분하는데 잘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알수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플롯을 그려보면, 여기에 박스 플롯 말고 바 플롯을 그려보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즈는 이렇게 분포만 나타내는데, 반면에 얘는 이제 바 플롯은 각각의 값을 세팔점 랭스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안 하면, 아니 그룹 바이를 그냥 값만 쭉 보여주는데, 그룹 바이를 해서 아이리스 종별로, 버지칼라 종별로, 버지니카 종별로, 이것도 이제 종을 안 주면 이렇게 그냥 나오겠죠, 그죠? 이제 종을 줘가지고 이렇게 구분해 보면, 세팔점 랭스가 이렇게 분포된 반면에 페탈점 랭스를 딱 보면,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바 플롯을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데이터의 특성을 탐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EDA,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은 어떤 데이터의 유형, 지금 현재 우리가 정형 데이터만 다룬다 그랬죠, 그죠? 이 정형 데이터일 경우에 얘가 숫자형이냐, 누메릭하냐, 혹은 범주형이냐, 카테고리컬하냐,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형이라면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평균 혹은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범주형이라면 프리퀀시, 즉 빈도수,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특성을 파악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EDA, 즉 데이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시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